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 방앗간 참기름 장인입니다. 오늘은 국산 찹쌀 고추장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도 방식으로 담고 있는데요. 1977년부터 어머님께서 담아 오시던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 방식으로 담는 고추장입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고추장을 담아서 드시면 맛이 좋은데요. 옛날부터 옥천 참기름 방앗간 고추장을 드셔 오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서 이렇게 담아서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날을 잡아서 찹쌀 고추장을 담고 있는 중입니다. 고춧가루는 국내산 고창, 태양초 고춧가루를 사용합니다. 제가 직접 방금 빻았는데요. 아주 아주 곱게 분말로 가루로 빻아서 찹쌀 밥을 해서 물엿과 같이 버무려서 고추장과 같이 버무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산 메주가루도 넣어서 맛있게 저어줍니다. 좀 되직하게 담아주는데요. 고춧가루, 찹쌀, 메주가루, 황물엿, 조청물엿이라고 하죠. 황물엿을 넣어서 이렇게 담아서 저어주면 됩니다. 좀 되직한 느낌이 있을 때, 느낄 때는 소주를 넣어주는데요. 소주가 가장 좋습니다. 혹시 물을 넣을 때는 물을 팔팔 끓여서 넣어줘야 고추장이 상하지 않습니다. 소주를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고 잘 저어주면 아주 맛있는 고추장이 됩니다. 고추장이 완성이 되었네요.